11번째입니다. 11번째 주제는 디스플레이 앤 디버그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진행을 하죠. 디스플레이 있고 디버그. 두 가지가 조금 다르긴 비슷하면서 좀 다릅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보죠. 봐서 이렇게 doesn't print 이렇게 얘기해. 예. 지금 이 변수 doesn't print라고 하는 variable에 담겨 있는 값은 얘예요. 얘를 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doesn't implement 다음에 standard fnt display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봐야겠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크니까 줄여놓겠습니다. 우리 보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몇 가지, 요 첫 번째 빈괄호 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implement란 말이 있죠. implement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요런 것이 있죠. 세 가지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가 뭐예요? 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은 얘를 임플멘트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임플멘트가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임플멘트는 간단하게 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약을 이행, 계약 이행, 계약 혹은 약속 이행, 임플멘트예요. 그리고 약속은 이런 약속입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약속, 일종의 계약서가 되겠죠. 그렇죠? 다시 보시면 스탠다드, 얘는 스탠다드 있고, 다음에는 포맷이고, 다음에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의 포맷의 디스플레이,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구성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스탠다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고, 거기에 포맷이라고 하는 모듈이고, 그 모듈 포맷이라는 모듈 속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얘가 이 데이터 타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죠. 추측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뭔가가 화면에 표시되기 위해서나,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게 아니고 숫자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메시지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러한 계약을 이행을 하고 있단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어떤 것 계약이고, 디버그라고 또 하나는 또 계약이죠. 그죠? 얘도 계약의 일종, 계약의 일종이고, 그리고 얘도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 일종이고. 그리고 이러한 디스플레이나 디버그, 이러한 계약을 이행을 할 때 데이터 타입이, 그죠? when? 그러니까 when a data type, 어떤 데이터 타입이 implement the display라고 하는 display라고 하는, 혹은 debug라고 하는 계약을 이행을 할 때, 그때야만이 then the data type이 데이터 타입 can be printed, can be printed on the screen, 우리 화면에 출력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러한 계약들, 이러한 계약들을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할 거예요. 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레이트. 얘도 트레이트예요. 트레이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계약들이 있고, 그러한 계약들은 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이행을 할 때 그 트레이트가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범용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떤 데이터 타입이 특정한 트레이트, specific이라고 할게요. specific trait, 트레이트를 implement 할 때, 그때 그 데이터 타입은 can, 뭐라고 해야 되나요? can use the functionality, which the trait provide. 그 트레이트가 제공하는 기능을 그 데이터 타입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use라고 하면 utilize라는 말이 좀 더 적절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한 듯한데,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지나가서 조금 더 지나가서 트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뒷부분 좀 나와있겠죠? 35번에 나와있네요. 35번에 와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35번까지 공부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어떻게 뭔가 임시 방편으로 알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뭐냐니까 이렇게 프리미티브 타입 데이터, 프리미티브죠?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캐릭터라든가 등등등등은 그냥 이렇게 출력하면은 빈가로 컬리 브라켓, 텅빈 컬리 브라켓을 이용해서 출력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 좀 뭔가 복잡한 데이터 구조, 이거는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기다가 콜론,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좀 뭔가 not primitive한 데이터, not primitive 데이터, 그죠? 이게 임시방편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동작하는지, 어떤 경우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디스플레이 트레이트가 무엇이고, 디버그 트레이트가 무엇인지는 35부장 트레이트장에 따라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요 예제를 하나 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출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the smallest i8 데이터 타입의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 한번 출력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인지 간단히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요거 이번에는 요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니까 이렇게 됐어요. 요건 어떤 놈이죠? 얘는 일단 스탠다드라는 뜻이죠. 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콜론 두 개가 있고, 콜론 두 개, 하나 더 있죠. 그리고 i8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i8이라고 하는 모듈, 얘는 모듈이죠. 모듈이고, 그리고 요 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 거기에 콜론 두개 붙고, 그다음에 민, 얘는 컨스턴트예요. 컨스턴트. 그러니까 스탠다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IAC라고 하는 모듈에 그 속에 민이라고 하는 거로 정의되어진 컨스턴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모듈 속에는 펑션뿐만 아니라 컨스턴트도 정의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쭉 출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U128, 128비트 양의 정수에서 최소값과 최대값 한번 출력도 해보고 왜 그런 값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